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공짜장 썰전 9회가 돌아왔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네. 아, 던.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해 주실 김현미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준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게 녹화가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난 화요일 날 예. 아,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원에 대해서 제의 요구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죠. 구수한 윤석열이가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 저 정말 이번 거는요. 네. 앞에 건들도 황당하고 참 분노가 일만한 건데 이거는 진짜 천인공노할 그런 거부권 행사입니다. 추운 한겨울날 삼보일배하면서 유가족들이 그걸 어떤 통과를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러게요. 법은 통과가 됐죠. 근데 네. 결국은 또 뭐 윤석열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참 참담하죠. 근데 어떻게 가해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해요. 가해자니까. 그것이 가해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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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답이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여태까지 9개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다음에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산법, 그리고 지난 5일날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예, 다 주먹 같다 진짜. 예, 특히 저 김건희 건 거부권은 이건 뭐 이해충돌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완벽하죠. 예, 네.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탄핵 그 국면을 만들면은 네. 물론 뭐 역풍 분단 얘기하는 사람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당에 역풍 이야기할 사람 없으니 한번 탄핵 국면으로 돌입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역풍 얘기하던데 김부겸이. 김부겸. 김부겸. 딱 우리가 예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늘 역풍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죠. 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네. 민주당도 사전을 바꿔야 돼. 민주당 사전에는 역풍은 없다. 아, 그 역풍이라는 없다. 단어를 진짜 정말 이렇게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어요. 매번. 우리 저 나경희 형이 네. 그 87년 1월에 그때 네. 박종철 열사가 이렇게 고문치사 사건? 고문치사로 이제 말하자면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당시 야당이 신민당이었거든요. 신민당이었죠. 신민당의 장외투쟁이 역풍을 불을 소지 이 워딩으로 기사를 쓴 분이 바로 나경희 형입니다. 이낙연 기자.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역풍 이낙연 선생. 네. 네. 역풍 이낙연 선생. 방금 우리 김준 작가가 김부겸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열린감TV가 최근에 이제 김추식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관련된 특정 보도를 계속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김추식 씨한테 이른바 그 명품 도자기. 예. 도자기. 김추식 씨 말이에요. 명품 도자기라고. 예, 예, 예. 네. 그 지난번에 그 네. 이철규 받은 거. 네, 네. 그 받은 사람들 명단을 쭉 저희가 네. 이제 그, 보도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직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명단도 있고 실제 사진도 있고 네. 바로 김부겸 씨가 받았습니다. 아, 네. 김부겸이? 네. 김부겸이. 네. 아니 그 양반이 그. 저는 알고 있었지롱. 네. 네. 아니 그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에 있긴 했는데 그 당을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민주진영으로 온 게 2004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때. 그렇죠. 20년 전에 민주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왜 충식이 형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을까? 그 형이 대단한 거죠. 충식이 형은 저기 부겸이 형의 지역구였던 군포. 대구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왜? 지에도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전화하지 마. 끌어보겠다. 아, 충식이 형이. 네. 아이고. 자, 이제 서비스 시간 지나갔고 예예예. 예,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네. 또 30분이 갑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예. 약간 좀 이렇게 삐뚤어졌더니만 예. 또 이걸 보시고 삐뚤어졌다고 시청자가 똑바로 세우라고 또 얘기해서 열린공감 예. 좋은 모래시계를 바꿀 수 있게 좀 예, 많이 좀 쏴주세요. 열린공감 TV 많이 후원해주세요. 후원 예, 네. 도와주세요. 예. 매주 저 주초가 되게 되면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지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예. 최근에 갤럽에서 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자로 붙는다라면 이라고 했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45대 42. 네. 이 42는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이제 집권한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는데 네. 그 2년 사이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42, 43 이 정도. 그렇죠. 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동훈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저는 없다고 네. 봅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제대주력이나 이 국민들 이런 조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네. 사실은 뭐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그다음에 무슨 뭐 표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전문용어로 마사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요 현 타이밍에 이렇게 45대 42를 내놓는 요 상황이 정말 유권자들을 개대주로 여기는구나. 뭐 보수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한동훈이가 뭐 이재명 대표를 앞지르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뭐 일부 나왔죠. 네, 일부.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네. 당신 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으니 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동훈 지지해도 그렇죠. 된다 네. 뭐 이런 메시지죠. 플라시보라고 하나? 걸로. 여튼 뭐. 네. 보여주기 효과를 늘고 있는 건데 네. 누가 이렇게 한동훈 몸집을 키워놨을까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본인 입으로 떠든 것처럼 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자기가 과거에 검사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 따위가 네.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그런데 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개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그러게요.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여권 대선 후보 1위까지 올린 이 몸집 키우기.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중간에 윤석열을 타도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지만 네. 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3년 플러스 알파 더 지나야 됩니다. 윤석열이 물러나려면. 그렇죠. 근데 그 한동훈에게 이 3년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요. 또 게다가 또 총선이란 큰 고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너는 죽었다. 빨리 키워라. 이준석이 한동훈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자기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건가? 대선 이겼죠. 지선도 이겼어. 그 이대남을 모아가지고 실체가 있는 승리였어. 그렇죠. 근데도 그때 윤핵관들은 이준석이기 때문에 0.7%포인트짜까지 좁혀졌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준석이 없었으면 뭐 그러면 한 뭐 2-3% 낙승을 했다는 얘긴가? 뭔 개소리야! 안 된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엄청난 그거. 진짜. 예. 그 저희한테 들리는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하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입장에서는 검사 시절 때부터 네. 자기들의 어떠한 그 행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도 검사의 시각으로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기 시작을 했었는데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가신처럼 엮일 수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아, 그 한동훈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말만 하면 그대로 따라준 사람. 거기다 플러스 좀 더 김건희 윤석열을 위한 일을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좌대진 우동은 떠거나 동우나 대지나 동우나 대지나 이 도리도리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동우나 대지나 동우나 대지나 그래서 도리도리가 생겼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 윤대지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네, 네. 어느 순간 사라졌죠. 그 좌동은 네. 우상준 그러니까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네. 윤대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비슷하고 네. 가끔 쓴소리도 해요. 아, 윤대진이가 소윤이 네. 아, 같이 이제 늙어가니까 쓴소리를 싫어하는 거야. 못 견뎌요. 특히 김건희 씨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듣고 실행하고 플러스해서 더 만족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입안에 혀가 돼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줬던 사람이 한동훈이었고 그나마 어느 순간 한동훈이가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거야. 슬금슬금. 그러더니만 결정타가 하나가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씨의 김 씨가 기사화됐던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왕뚜껑 박스 노란 옷. 네. 네. 우리가 그때 그랬지. 야 요거 김건희가 그냥 넘어가지 네. 않는다. 그렇죠. 거기에 참석했던 정관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와이프들 네. 한 20명 가까이가 네? 행사 참여를 그게 했어요. 그게 아마 국무위원 부인들, 네, 장관 예, 부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네. 기사에는 네. 진민조 씨만 크게
스피드다. 총리 부인도 왔을 텐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 네. 와이프가 메인이 된 거야. 근데 또 풀메로 왔어, 풀메로. 풀메로. 아, 이게 사진 찍힐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알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 씨가 본 거야. 아. 게다가 심지어 박스를 날렸는데. 아, 애교 포즈. 애교 포즈. 이리고 달러. 애교 포즈. 어, 이거는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봤을 때는 여자들이 저렇게 하면 약간 좀 볼이 빡빡해져서 좀 귀엽게 보인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끼리 부린다고 해서. 아, 그래요? 여자가 여자를 제일 미워할 때 전현이 끼리 부리네. 딱. 아, 알죠. 그럼요. 딱 아는 거지, 딱 그냥. 그걸 보고 김건희 씨가 빡 돌았다라는 후문이 있어.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정말 우리 이제 김건희는 너무 해맑습니다. 게다가 해맑아요. 게다가 이제 또 이 김건희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본인의 학벌은 다 가짜로 만든 학벌인데 진행적은 진짜 서울대 나왔잖아. 서울대 나왔고 또 미국 변호사. 그럼 미국 변호사 나왔고. 아, 내 오늘 저기 그 FM 코리아라고 펜코. 펜코. 와, 내가 진짜 너무 쇼킹하고. 빡쳤습니다. 펜콘 내가 전문인데 네. 뭘 보고 국민대 3대 박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 1대 박사 줄리 네? 2대 박사 신원식이도 거의 국민대 박사래. 어, 신원식이요? 어, 그렇구나. 3대 박사가 김영민입니다. 이범인 3대 박사예요. 아니 아.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근데 우리 저 진은정한테 질투를 느끼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진은정한테 뭘 어? 사랑할 게 있어, 김건희가. 그건, 그, 어?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예. 이 순간에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 여자의 마음을 몰라. 아, 그래요? 그 박근혜도 본인이 길라임. 아. 현빈을 대상으로 이, 저기, 같이 이렇게 그 경쟁을 하는 길라임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늙건 젊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박근혜가 어디 뭐 유세 나갈 때 예. 절대 같이 그 유세차에 안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에?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하고는 절대 같이 안 올랐대. 아, 나게 될까봐. 예. 뭐 나경원 예쁜 줄 알아본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이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 네. 김건희가 지는 저한테. 그때가 나경원도 김건희 씨한테 찍혔잖아. 그렇지, 그렇지. 찍혔죠. 이번에 잘 나올 수 있을 것 동작에. 아 그러면 김건희보다 예쁘면 안 됩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어쩌고 하면서 재개발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고 그치. 또 떠든 적이 있었는데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매번 하는 얘기죠. 네. 매번 하는 얘기. 그건 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까지도 나왔던 얘기에서 한 치의 오차가 없네 그냥.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작년 2023년 12월에 한 달 전이죠. 주택통계 준공 후에 미분양 1만 채가 넘었다고. 아, 팔린 집이 1만 채가 넘어. 6만 2천 채 가구가 네, 현재 통째로 비어 있다고. 아. 다 지은 아파트 입주자 없어서 수도권 미분양이 한 달 새만 43%가 증가했다. 아, 우리 성렬이가 이렇게 저 민생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없는 그 윤석열이가 지난 월요일에 한동훈이하고 2시간 47분 동안 오로지 민생만 갖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냥 네. 술 마시면서 무슨 뭐 엄한 얘기 축구 얘기 나왔을까? 술 안 먹었대. 술 안 먹었대. 한동훈이가 술 안 먹잖아. 아 맞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데리고 그렇지. 해외 파리. 순방 갔잖아요. 네, 네. 모 해외 순방 처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최태원 SK장, 네. 네. 이재용, 그다음에 또 한 명의 기업 총수가 있었어요. 혹시 김동관? 한화? 아니. 네 명이 있었는데 네. 그 마지막 기업 총수가 가장 나이가 어려. 그래서 폭탄주를 몰아주기 한 거야. 막 몰아주기 해갖고 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발표 나흘 전 현지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신을 했어. 오바이트 막 하고 난리나고 실신을 했는데 네. 그게 그 회사 내에 쫙 소문이 났대요. 구땡땡. 아, 구땡땡. 아, 구탱이. 아, 누군지 알겠네. 예. 누군지 알겠어. 아, 예. 그 최태원은 엘리베이터에서 오바이트 했다. 네, 이렇게 태원. 벽을 잡고 난리들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저기 네. 이재용은 네. 실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야, 이거 완전 누가 누가 잘 먹나. 폭탄주를 계속 받아도 되겠다. 그 윤석열이는 멀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네. 이제 이 술을 먹는 것도 어떤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 권하는 쪽이 유리해요. 왜냐면 뭐 본인이 아, 그렇구나. 마, 네, 권하는 쪽이 유리해요. 그래서 보통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뺑기를 부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네. 여만큼 남기고 다 하는 거고. 안에 잘 가라.
누구야? 받은 사람은 일단 뭐 이 상하 관계가 분명하니까는 예. 다 이 요 몇 방울 난 원샷 이 새끼 말아 막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리하지. 검수 썼을 겁니다. 너 먹어봐, 너 먹어봐 이러면서 자기는 안 먹는. 먹긴 먹더라도 이렇게 한 3분의 1 남기고 상대방은 다 먹이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윤석열과 친해지자면 술 마셔야 하는데 한동훈이는 안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결이 안 맞는 거야. 근데도 한동훈이를 뭐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 이런 자리에 중용한 거 보면은 한동훈의 남다른 매력이 있다는. 하여튼 그 얘기에 대해서도 되게 예. 재밌는 얘기 했으니까 예.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미래 뭐죠? 네, 새로운 미래. 아,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라는 걸 만들어서. 아니, 미래는 미래지 새로운 미래는 뭐야? 그럼 뭐 새롭지 않은 미래도 있나? 다 새롭지? 지역도당 창당대회를 했는데 거기다가 피켓 들 수 있는 알바 모집을 한 거야. 아~ 이거 당원들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19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어. 그 정도로 사람이 없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아니, 게다가 그저 네. 호남에서? 호남에서. 네. 그 급여까지 적은 거야. 뒤에 보시면 있어요. 급여가 행사 시간인 3시간에 6만 원을 제시를 했어. 시간당 2만 원. 네. 어이구, 괜찮네. 이준석이가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소방관을 뽑을 수가 있다. 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핀치에 몰리면 늘 나오는 그게 패시브 스킬이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 남녀 갈등, 네. 젠더 갈등. 얼마 전에 또 저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한다면서 그 청년과 노년 계층을 또 갈라치고.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갈라치기가 세대 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 항상 늘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전국구 이쪽 저쪽 보통은 정치인은 우리는 다 가운데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노라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보편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준석은 아예 극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전략에 먹혔지 한 번. 아, 많이 먹혔죠. 그 전략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 아, 맞다 맞다. 히틀러. 그래서 그게 꽤 선동과 프로파간다에는 먹힌다는 거죠. 그 또 트럼프도 있죠. 트럼프도 있고. 백인 있고. 일반 네.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백인 노동자들을 왜냐면은 원래는 백인이 전반적으로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동양인들을 아시안계 뭐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한 뭐 나름의 인종적 우월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뭐 아시안계들 훨씬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더 좋은 직업들을 얻으면서 이제 이 중산층 백인들은 말 그대로 노동자였잖아요. 자동차 무슨 뭐 노동자 어디 무슨 철강 노동자. 그래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너희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는 저 아시안계 때문이야. 저 히스패닉 때문이야. 저 흑인들 때문이야. 그렇게 해갖고서 대박 성공을 했죠. 아니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극우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미국에서도 극우 열풍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걸 이제 이준석이가 보고 이쪽에서도 벤치마킹 한 거죠. 갈라치기를 하면은 먹힌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잘 보면 알겠지만 다 이대남, 삼대남들에게 환호를 받을 만한 맞아요. 그런 정책들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펜코야. 예. 그러니까 펜코에서 김민 네. 이름이 이제 예. 올라간다는 거는 예. 나름 이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실 그들에게 이 갈라치기를 허용한 측면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무슨 뭐 반패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전략적 보호성을 띠라. 어느 편도 아니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갈라치기가 눈에 띄는 거 아니겠어요? 부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성평등. 그냥 딱 양성평등. 이것만 주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해. 여성 우호를 항상 늘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항상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양성평등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또 저쪽에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팬미 쪽으로.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아니 양성평등이란 말도 싫어해. 성평등이라고 해야 돼. 성평등. 네. 그게 또 양성이면 남자하고 여자만 성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거기서는 이제 어떤 성적 정체성이 아,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네. 동일하게 이제 복잡합니다. 뭐, 네. 제3의 성, 네, 제4의 성, 뭐 트랜스젠더, 뭐, 네. 인정해야 한다 그러는데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네. 우리 또 공격당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시 인성의 한동으로 네. 돌아갑시다. 네. 네. 최근에 윤석열 한동훈의 힘 겨루기로 비쳤던 정국이 좀 있었었어요. 조폭들처럼 결국에는 사찰시장 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네. 끝나는 듯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지난 29일 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과 만남을 해서 오찬을 했다고 해요. 월요일에? 예. 근데 거기서 예. 우리 관계보다 예. 민생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뻥이죠. 완전 네. 개뻥이죠.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얼마나? 후분이 예. 있는데. 예. 문 닫고 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네. 큰 소리로 야! 그럴 줄 알았어. 문밖에 들렸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럴 줄 졸라 깨졌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고도 남죠. 제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권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의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대표의 대학 선배였어요. 뭐 같은 건 아니었는데 대학 선배였다고. 사실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은 네. 이제 배석자 없이 혹은 뭐 배석자가 있더라도 뭐 비서실장 그렇죠. 이 정도만 있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경원이 그 보고 있긴 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싸대기를 날리고 야당 대표의 싸대기를 폭행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또? 네가 어디 선배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뭐 뭐라고 몇 달 며칠을 무슨 얘기했다고 이 개새끼 하면서 막 때렸다는 진짜 얘기 못 들으셨구나 못 들었구나 예. 얘기요 아니 왜냐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얻어맞고 나와도 나 맞았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뭐 본 사람도 없고 증언해줄 사람도 없고 뭐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예 아주 가서 무방비로 얻어맞고 나오셨구나 아무튼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거 예. 김건희는 과연 한동훈을 믿을 수 있었을까? 네. 절대 충성맨이 필요했던 그 두 부부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해줄 거라고 기대를 무진장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렇지. 본인이 자꾸 2인자로 점점 부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머리 끝에서 올라가서 밟고 가려고 하네? 예, 그 결정적인 게 이제 진은정의 출연이었군요. 네네. 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난번 저희가 썰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인자를 키우자 해서 주진우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진우. 주진우 얘기만 하시면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네. 이분이 주진우 기자 말고 결국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를 선언하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부산 해운대갑이 원래 지역구가 누구 건지 아시죠? 서병수 아닙니까? 아니, 하태경. 하태경. 해운대 의리구나. 네. 하태경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 부산은 때려 죽어도 결국 국힘인 지역이잖아요. 뭐 해운대는 특히 그렇죠. 네. 해운대는 그렇죠. 뭐 부산의 강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그렇죠. 기간 꽃에서 부산 18개 지역구를 갖다가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한 곳 빼고 부산 진구 17군데 전부가 국민의힘을 그렇죠.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부산 진구 하나 빠졌는데 이 부산 진구도 역대 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깃발을 꼽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지역구를 맡고 있는데 민주당 조영진 씨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갑은 44.8%로 민주당 지지율을 한 8% 앞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주진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럴 경우는 주진우를 계속해서 2인자로 끊임없이 키우려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차기 대권주자는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인물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모 장관 두 명이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하고 이상민이겠다. 대놓고 얘기해 주네요. 누가 없잖아. 한덕수겠어 설마? 네. 그 윤핵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건희가 아주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남편 넥타이 고를 때 본인 것도 골랐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왜 남의 남자 넥타이를 골라줍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만큼 우리가 너를 아낀다 생각하고 있다. 아니 넥타이는
넥타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무슨 뭐 선물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하는데 뭘 하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 여자가 남자한테 넥타이를 준다는 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아주 뭐 그 연애 편지 주고받는 어떤 그런 애틋한 사이가 아니면 그런 걸 원래 안 해요. 자, 그래요. 그건 뭐 정권 끝나야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핸드폰이라도 까져갖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예. 자, 아무튼 해운대 갑에서 쫓겨난 하태경은 갑자기 종로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했다가 종로에서 뺨 맞았어요. 종로에서 최정희한테 빵 맞았어요. 네. 종로에서 뺨 맞고 최정희한테 밀려서 송동을로 갑니다. 아, 종로에서 뺨 맞고 송동으로 갔다. 그게 또 이혜훈이가 버티고 있네. 아, 참 문제입니다. 네. 이혜훈은 왜 송동에 있지? 원래 지난번 동대문이죠. 동대문에 있다가 네. 송동을로 출마를 바꿨답니다. 네. 아. 거기에 또 송동을에 또 이용도 있네요. 전 그 중소벤처 장관 했던 사람. 이용?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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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용 있고 네. 이영이 있죠. 네. 이용은 네. 지금도 기억하고. 아니 아니. 이영 아니고요. 그 윤석열의 정치적 경호 실장인데 이영은 여자예요. 알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중소벤처 장관이었던 사람. 기업도 모르고 벤처도 모르고 중소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하태경이 송동을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종로는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곽상원 노무현님 사고, 4위, 그 다음에 이종걸. 종걸리. 아, 종걸리 형도 나가요? 거기? 거기 종걸리 형 거기 나갔네요. 아이고. 난 사실은 말리고 싶었는데. 말리고 싶었어? 사실은 그 종걸리 형의 그, 이제 뭐 아는 그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 좀 뭐 여기 뭐 그, 김용민이나 정천수 네. 그 방송에 좀 출연 좀 그랬군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아, 나 참 난감합니다. 떨떠름한 표정이 있습니다. 아니 뭐 떨떠름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 형님이 정권리 아 이거 참 네. 오늘 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약간 서비스 갈 수도 있어요. 네, 서비스 예. 서비스가 아니겠다. 예. 서비스. 서비스 가겠다. 서비스. 아, 이렇게 또 멈춰 세우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예, 예.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번 만남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답니다. 아 둘이? 네. 둘이? 네.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했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는데 네. 네. 자 일단 갑자기 국민의힘이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쪽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를 한 예정으로 있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건희 명품백 스캔들과 관련해서 덫을 놨다. 덫을 놨다. 야권에서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 주장하고 있어요. 네. 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미 몰카 공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몰카 공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도 네. 그런 주장을 펼쳤고 네. 그 대통령실에서 그래 이 맛이야 하면서 막 환호를 했다고. 하지만 이 국내의 뭐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외신에서는 2200불짜리 디올백 때문에 엄청난 스캔들이 벌어졌다고 네. 자 타임지에 나왔죠.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왔죠. 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네, 월스트리트 저널 나왔죠. 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네, 파이낸셜 타임즈 나왔죠. 가디언지 나왔죠. 예, 일본과 그러니까 거의 올킬했어요. 올킬. 심지어 뭐 스페인 뭐 네. 여기도 나왔는데 스페인에서는 네. 그 김건희를 한국의 네, 맞아. 마리 앙투아네트. 네, 마리 앙투아네트. 한국의 마리 앙. 줄리 앙투아네트네. 아, 예. 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리스크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말대로 될 거예요. 보자고요. 예.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현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건희가 직접 사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 지난번에 그 아이빌리브가 내상에 컸구나. 네. 그 이준석도 그랬어요. 절대로 사과 안 할 것이다.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입장 표명만 할 것이다. 공작이나 몰카에 당했다 정도의 말도 할 거고요. 어디서 할 것 같아요? KBS 인터뷰에서 할 거라는. 용산에서 하겠지 뭐. 아닙니다. 어디서? 다음 달에 네. 순방 간대요. 김건희 데리고 갑니까? 네.
공항에서 한다 됩니다. 아, 현재 성남 들려오고 있는 신빙성 있는 제보인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보면 알겠죠. 이건 썰입니다. 네. 이루어지면은 썰이 아니고. 오, 대박이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남동을 지나가다가 아 이상하게 이상하게 제가 그 온갖 그 소리들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용산인데 목사님 안 되는데 한남동을 지나가서 이제 한남대교를 네. 타려고 그러는데 그 지나가는데 자꾸 환청인지 뭔지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럴 거면 이혼해 이 얘기가 자꾸 내 귀에 들려오는 거야.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목사가 무당이 됐어. 근데 이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반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용산에 그 두 명 계시는 관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럼 뭐 다 들리겠네. 다들 그 이혼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이혼해. 아 그렇구나. 아유 네.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아 너무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현기증이 나고 어떨 때 돌려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혼하면 되지 않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걸 뭘 모르고 하는 얘기야? 절대 못합니다. 예. 네. 왜냐?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아,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이혼해라고 얘기를 해도 네. 이혼 못할 걸 너무나 잘 알아. 예. 아니, 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저는 뭐 듣기로는 네. 영매 순위 때문에. 그게 가스라이팅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말이 그 말인데. 영매. 네. 그러니까 둘이 다 어차피 영매의 네. 개념인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네. 김건희 씨가 더 위에 있는 영매기 때문에 이런 종속되어 있어서 이런 인간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준 이 나라 저 목사들은 정말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저랑 그것도 네.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하지 않았나 그때 여러 목사들이? 그 저 김장환이가 네.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유 그 아저씨는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올해 구순이야 구순. 벌써 구순까지? 구순이 되도록 아직도 지금 해먹고 있어요. 정정하던데 여전히. 글쎄 말이야. 아 근데 김주식 씨 저희가 취재를 하면 축식이요. 김주식 씨 장로거든요. 네. 그리고 뭐 김건희 씨도 알다시피 뭐 저기 독실한 신자라고. 아니,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하고. 네. 최원수 씨도 네. 또 이제 뭐 권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란 소문도 있었고. 예. 그리고 예. 그 김혜섭 씨라고 그 목사 목사고. 순복음 목사. 다 이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허구한 날. 뭐 그냥 도사들, 스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녀요. 근데 그 스님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속해 있는 영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어디까지나 환자가 노릇이다 진짜. 썰입니다. 어디까지나 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썰입니다. 네. 썰이고 썰이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그 요즘 최근에 그 민주당에 관련돼서 선거제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연립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서랑설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한동훈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 그거 다음 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끝! 끝!